이제 오늘 그 천수경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애식대 발언문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이 이제 끝부분 발사홍서원하고 이제 귀명래 삼보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보면은 그 발사홍서원 네 가지 보살의 큰 서원을 이제 바란다, 바라라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네 가지 큰 서원을 바라는 것이 이 불법 공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다니면서 혹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롭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이 방향 설정만 잘 되어 있으면 그 길을 따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지, 저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이 귀한 한 생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세상에 뭐 70억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그 시간만 허비하는, 그야말로 엄만 쌓는, 그대로 엄만 짓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절에 오는 분들은 그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업을 늘 짓고 늘 분별망상하면서 끊임없이 중생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삶에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이제 부처님의 삶으로, 괴로움이 없는 삶으로, 내 스스로 업을 지으면서 괴로움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삶에서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 그게 이제 해탈의 길이고 열반의 길이고 이제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방향 전환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삶의 올바른 목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바른 어떤 마음을 내고 살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불교 공부는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몸으로 뭘 열심히 하려고 애쓸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리고 애써서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환상입니다.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내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무위자연이라고 하듯이 자연스럽게 진짜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은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진짜 백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느 때는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더니, 그냥 어차피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 탁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는 이렇게 너무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어떤 분도 그러시대요. 뭐 이번에 무슨 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예년에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주 그 합격에 근처도 못 가더니, 그냥 야나 모르겠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공부를 했더니 오히려 아주 그냥 상위권으로 합격을 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그분이 참 신기하게,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마음으로 애쓰고 집착하고 노력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야, 올해는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놀아서 되겠나? 이렇게까지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되겠나? 하는데 또 미세한 또 다른 마음은, 이상하게 올해는 또 집착을 놔서 그런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네? 그런데 이렇게 놀면서 되겠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 놀면서 당연히 안 되겠지 했는데 오히려 상위권으로 합격을 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진짜 돼야 될 거는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은 저도 제 인생에, 전 어릴 때부터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부터 저는 제 인생 아주 모토처럼 생각하며 살았어요. 뭐냐면, 억지스러운 일은 나는 결코 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만 하고 산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 뭐 군법당을 11군데 이렇게 옮기면서 주지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좀 무리수를 써가지고 반드시 여기를 가고 싶습니다 이런 적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너무 순진해서 그냥 보내주는데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그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약간 이게 좀 체계화가 되다 보니까 1, 2, 3지망을 쓰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 2, 3지망을 그냥 썼고, 써서 된 때도 있고 써서 안 된 때도 있고, 그럼 안 되더라도 안 되는 대로 오케이, 되더라도 된 대로 오케이.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어떤 법당을 가면 좋고 어떤 법당을 가면 싫다, 어느 지역을 가면 좋은데 어느 지역을 가면 싫다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면은 야, 포기 열심히 하니까 좋다, 강원도에 있으면 제가 시골을 너무 좋아하니까 야, 시골에 가서 마음껏 자연을 누릴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크게 집착이 없으면요, 과도한 집착이 없으면 이렇게 되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은데,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삶은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안 됩니다. 욕망과 집착이 이끄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삶이라는 것이 그 진리가 뭐냐면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요, 이 생각은 진리를 가로막는 독과 같은 거, 이래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집착하는 거는 독한 마음에 중생심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내 뜻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화가 나거든요. 진심이 연습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집착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 하는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치심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생각하는 거. 내 머리가 판단하기는 이렇게 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를 들어 내 생각엔, 여러분 생각에는 내 아들이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은 그걸 원하는데, 진리는 다른 곳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내 머리는 공무원을 합격해야 되는데, 진리는 그 친구는 지금 그냥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뭔가 이 빛을 세상에 뿌릴 수 있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머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머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쫓아가면 삶의 진실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삶의 진실은 뭘까요? 삶의 진정한 진실은 삶 그 자체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진실은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 그것이에요, 그것. 내 머릿속에서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추구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의 내가 진리다라고 하면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진리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내가 바로 진리고 나에게 펼쳐지는 삶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거죠. 세계라고 안 하고 법계, 진리가 피어나고 있는 세계가 바로 법계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모두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은 또 다른 이름을 자수용신이라고 부릅니다. 법신불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법신부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냐면, 스스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주어진 진실을, 주어진 나라는 존재의 진리를, 삶이라는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진실을 스스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수용신입니다. 부처님을 수용신이라 하거든요. 모든 걸 통째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진짜 법신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내 머리가 진짜가 아니고, 머리가 아는 게 아니고 삶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아들이 A라는 회사 가는 게 좋을지 B라는 회사 가는 게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몸이 아프더라도 그걸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 아픈 것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아픔을 가져다 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에 큰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게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괴로움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괴로움에서의 소멸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없는 게, 그게 그냥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발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괴로운 일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발심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괴로움, 즐거움 둘로 나눠놓고 이건 괴로운 거고 저건 즐거운 거야 해놓고 괴로운 건 없애려고 애쓰고 즐거운 거는 막 더 집착하려고 애쓰니까 주어진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집착하느라고 한평생 에너지 낭비를 다 해버려요.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싫어하는 것을 피해 다니느라고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싫어하는 걸 하기, 막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이 벌어지냐면 힘쓰는 삶, 무위 자연이 아니라 유위법의 삶, 애써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굳게 믿는 삶이 펼쳐집니다. 애쓰는 건 내 머리가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 법계가, 법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식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이라는 진실에 모든 것을 턱 내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 습이, 중생심이, 번뇌, 망상, 분별심이 잔뜩 습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지 한다고 해서 부처의 삶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저절로 분별심이 발동을 합니다. 저절로 중생심이 자꾸 연습이 됩니다. 습관 때문에 그래요. 중생의 습관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느 정도의 유의법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노력인데 세속적인 노력이 아니라 수승한 노력. 그래서 이 서원을, 보살의 서원을 수승한 욕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서원의 마음을 내야 됩니다.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리심, 깨달음을 얻겠노라고 하는 발심을 하게 됐을 때 중생심을 그냥 놔두면 중생심으로 몰아가니까 실제 뇌과학에서도 우리 머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나 자아집착적인 생각만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중생의 망상 분별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방향만 틀어줘서 내 근원적인 삶의 목표가 나는 중생적인 성취가 아니라 중생의 성취,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건강, 좀 더 오래 사는 거, 얼굴 좀 더 젊어지는 거, 뭐 이런 중생들의 성취가 내 인생의 1번이 아니고 나는 중생적인 성취도 물론 하기도 한다. 어차피 인생을 살아야 되고 몸뚱아리를 유지해야 되면 어차피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세속적인 것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그건 열심히 살아도 좋습니다. 단지 발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금방 생겼다 사라지는 거다. 돈도 생기면 사라지고 건강도 생기면 사라지고 자식도 생기면 사라지고 자식의 성공도 생겼다 사라지는 거고 전부 다 생겨나면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니까 내가 영겁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생까지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나는 뜻을 두고 살겠다. 내 근원적인 내 마음속에서의 첫 번째 삶의 중심, 삶의 기준, 내가 가는 어떤 삶의 방향은 점점 더 중생의 삶, 점점 더 괴로움을 양산해내는 삶이 아니라 괴로움을 끝내는 삶,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을 끝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발심을 세우는 것이죠.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이 그냥 1번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수행자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나온 불자라고 해서 사실은 다 불자가 아니고 절에 나오면서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종류는 절에 나오면서 내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부처님을 써먹는 부류입니다. 내 세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 제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가야 되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기도빨이 먹히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보시를 1,000원짜리 할까 10,000원짜리 할까 막 하다가 야 그래도 내가 1,000원짜리 하면 얘가 서울대 가겠나 10,000원짜리 해 서울대 안 가겠나 싶어서 10,000원짜리를 한다든지 이런 세속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절에 와서 기도하고 보시한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방편이고, 그게 이제 그 부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부처님은 단계별 법문을 했습니다. 근기에 따라서 낮은 수준의 중생들에게는 시론, 개론, 생천론. 그게 뭐냐면요, 보시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개론은 계율을 잘 지켜서 착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생이 행복한 삶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생천론은 뭐냐면,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고 남들에게 베풀고 부처님 전에 보시하고, 그 당시에 스님들의 승가가 엄청 컸는데 승가가 신도님들의 보시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처님처럼 단시간에 어마어마한 큰 절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신 분이 없어요. 그렇게 불사를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신도님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 신도님들이 보시를 많이 한 거죠. 제가 차마 신도님 주머니를 많이 털었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만큼 자발적인 보시를 한 거죠. 그렇게 자발적인 보시를 통해서 복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근기를 높인 다음에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재욕에 과한 욕심이라는 건 결국에는 환란을 불러온다, 이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그 출세간이라는 공덕, 세간에 있는 이 모든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은 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유한한 거니까 진정으로 출세간의 뜻을 두어라. 괴로움을 끝장내는 거에 뜻을 둬야지, 살면서 부자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죽고 나서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출세간의 공덕을 가르쳤고, 그 결과로 사성제라고 하는 괴로움과 괴로움에서의 소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1, 2, 3단계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머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윗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윗단계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발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의 1번이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불교를 써먹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방편으로는 괜찮아요. 오케이입니다. 부처님도 좋다 이랬습니다. 방편으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성취를 이루어라, 좋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결국에는 높은 차원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성공을 위해서 불교를 써먹는 거는 내 성공이 1번이고 불교가 2번이잖아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불교가 어쨌든 2번은 되니까. 그런데 진짜 불자, 수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진짜 불자, 혹은 자기 스스로를 수행자라고 지칭할 수 있을 만한 진짜 불자라면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괴로움을 끝장내는 일이다.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길이다. 즉 그것은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로움, 완전한 평화, 완전한 괴로움의 종말, 괴로움의 소멸을 내 인생에서 죽기 전에 한번 맛보고야 말겠다. 우리는 그걸 맛보기 전에는 죽을 때 두렵습니다. 죽기 전에 계속 언제 죽음이 올까 두렵습니다. 늙는 게 두렵고, 병원에 언제 가면 어쩌나 하고 두렵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없잖아 하고 두렵고요. 끊임없이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고 나서도 그 두려운 인생이 지속돼요. 그래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괴로움을 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이 길이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기도하고 염불하고 진언하고 다란히 막 만 번 외우고 3000배 막 몇 번씩 하고 좌선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거. 필수가 아니고, 선택 필수 과목이 아니라 그냥 뭐 교양 과목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선택 필수,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이 불교의 핵심, 수행자라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핵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발심입니다. 발심, 발보리심, 깨달음을 얻고야 말리라. 즉 발심이란 뭘 얘기하냐면, 세속적인 가치가 내 인생의 1번이 아니고 출세간 내가 이 공부, 마음공부, 불교 공부가 내 인생의 1번이다라는 그 방향전환, 그게 발심입니다. 그런데 출세간의 1번의 뜻을 둔다고 해서 세간을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출세간의 1번 뜻을 두고 나면 오히려 세간 일이 더 잘 풀립니다. 더 잘 풀려요. 마음이 릴렉스 되어 있으니까, 집착을 내려놓고 사니까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가서 지금 이대로라는 진리에 탁 개합을 하게 됩니다. 수다원가라는 게 흐름을 탄 개입니다. 드디어 이제 진리라는 흐름, 삶이라는 흐름에 내 머리를 가지고 삶과 싸우지 않고 거기에 그냥 턱 내맡기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하는데 일의 능률은 훨씬 더 오릅니다. 일의 능률은 훨씬 더 오릅니다. 정말 오래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이제 두 번째는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발심을, 출세간에 발심을 두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 공부다. 내 깨달음을 얻는 공부다. 그 뜻을 두는 게, 그 뜻만 두면 그 나머지 조건은 우주 법계가 저절로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이루어낼까요? 어떤 원리로? 일체 유심조라는 원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세간에 뜻이 있는 사람은 일체 유심조, 마음이 모든 걸 만드는데, 마음의 1번이 세간의 중심에 있으면 세간을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복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출세간에 발심을 두는 사람은 출세간에 발심을 이룹니다. 어떻게 이루게 되느냐 하면, 내가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고, 나는 발심만 했을 뿐인데, 내 인생의 1번이라고 딱 발심만 했을 뿐인데, 우주 법계가 저절로 만들어내요. 내가 조작해서,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유의법 내지는 조작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애쓰지 마라, 조작하지 마라, 조작하는 건 진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이유가 바로 그 한마디였어요. 옛날에 불교 공부할 때부터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게 조작하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불교를 보니까 전부 다 조작이에요. 염불해라, 절해라, 기도해라, 참선해라, 앉아라, 뭐 해라, 뭐 해라, 계속 조작만 시키고 있는데, 불교 근본은 조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무위법이거든요. 그거 알고 봤더니 이 방편에 천년 넘게 이어온 이 방편에 치우친 시대가 무위법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리는 무위법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깨달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유의적인 것만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불법이니까, 내가 언젠간 반드시, 설사 지금 당장 내가 불교 공부할 기회가 안 되더라도 내가 언젠간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는 뭔가 이 공부에 대한 찜찜함, 미진함, 이 공부를 언젠가는 끝내고 말리라라는 그 발심이 있으면 저절로 법계가 알아서 공부시켜줍니다. 공부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만들어진다든지, 좋은 스승을 만난다든지, 뭔가 좋은 도반을 만난다든지, 책을 한번 선택해도, 누가 선물 하나 줘도 그 책이 나를 깨달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책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TV를 하나 켜도, 인터넷 뭐 법문을 하나 들어도, TV에서 법문 하나 들어도 나를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법문을 듣게도 된단 말이죠. 이처럼 발심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우주법계가 해주니까 애쓸 필요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발심이 견고한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우리 불교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금강경만 공부하면 됩니다. 사실은 조계종이라는 종단에서 소위경전이니까. 금강경에 염불해라, 좌선해라, 뭐해라, 뭐해라 안 나옵니다. 하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 안욕 따라 삼맥상불이만 나와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야 말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발심을 해라. 발부리심. 발 안욕 따라 삼맥상불이라는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발심에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가 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중생이 무수히 많은데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건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체 중생이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제하는 것이 곧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곧 나를 구제하는 겁니다. 내가 구제되는 순간 우주 법계가 일체 중생이 일시에 구제가 돼버립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지금 우린 이대로 있잖아요 하고 반박을 할 거거든요. 분명히 이해의 범주가 아닙니다. 출세간의 범주는 이해의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 모를 뿐 모르겠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모를 뿐 하고 모르겠다 하고 탁 맡겨버려야 돼요. 마치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꿈을 깨면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꿈에서 깨면 그 꿈속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깨어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꿈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의식이 만든 환영이었거든요. 내 의식이 만든 꿈이었거든요. 진작 아니었거든요. 금강경에서 여몽 한포영, 그런데 꿈만 꿈이 아니라 이 세상도 꿈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환영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도 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 없는 중생을 건지겠다. 그러니 이런 발심을 한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주변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그 사람들 힘든 게 있으면 도우려고 애쓰고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머릿속에 그야말로 끝없는 번뇌가 번뇌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뇌과학에서는 하루에 6만 개, 7만 개의 번뇌 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수히 싸워 이길 수조차 없는 끊임없는 번뇌 망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라는 이 발심은요, 이 번뇌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불교 공부는 뭐냐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잖아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하되 한박 없이 해라 이러잖아요. 하되 한박 없이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 근데 하는 바가 없이 해라. 부처는요, 부처임과 동시에 부처가 된과 동시에 더 이상 그 부처는 부처도 모릅니다. 부처는 부처인 바가 없는 존재가 진짜 부처예요. 내가 부처다 이러는 사람은 상을, 부처라는 상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진짜 부처가 아닙니다. 하되 하는 바가 없는 게 진짜 하는 거예요. 번뇌를 끊어 없애는 게 진짜 번뇌를 끊는 게 아니라 번뇌를 끊어 없애고 나면, 부처가 되고 나면 번뇌가 싹 사라져서 아무 생각도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은 다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실상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일어났지만 그 일어난 생각에 끄달려가는 게 문제지 일어난 생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실체화시키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중생은 한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을 실체화시켜서 동일시해서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 생각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걸 쫓아가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번뇌는. 그래서 지금의 명상의 문화는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자꾸 애쓰는데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번뇌를 끊겠다. 이거는 끊어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끝없는 번뇌가 일어나도 끊어진 것과 똑같은,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없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해 가능한 범주에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라고 방편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아 그런 거겠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 100%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해서 아 그 얘기구나 하고 딱 정리해버리면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모른다. 내가 깨닫고 나야 확실하게 이 말이 뭔지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오직 모를 뿐. 자꾸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알식자잖아요. 분별심을 버려야 되는데 분별식이라 합니다. 식. 식을 버려야 되는데 식이 아는 마음이에요. 난 이거 알아. 난 저거 알아.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아는 마음. 그게 우리를 중생으로 찾고 가두는 겁니다. 아는 게 없어야지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바보가 되라는 얘기냐? 아는 게 있어도 아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은 세 번째는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이게 보세요.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한없는 법문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없는 불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모든 종단을 막론하고 모든 불교에서는 전부 다 법문, 법회가 처음에 불법승 3번님께 귀의하고 내 안에 불법승에게 귀의한 다음에 중간에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을 하고 끝납니다. 법회의 핵심은 법문이고요. 사홍서원에서의 핵심이 법문입니다.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어야 된다. 그럼 발심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바로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그러면 마지막 위없는 불도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평생 뭘 하셨을까요? 평생 법문만 하셨습니다. 오전에 스님 탁발하고 나서 스님들을 위해 법문하시고, 오후에 제가 신도님들을 위해 법문하시고, 심지어는 밤에는 뭐 수많은 천상 신들을 위해 법문하셨다라는 표현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법문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법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한 가지를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이것만이 절대 옳다라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 문화 그냥 인정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무조건 출가 수행하면 그 당시는 사문들은 무조건 앉아 자선해야 되는 거였어요. 선종주의 아니면 고행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가섭존자가 자기가 무행 두타행을 하면서 막 고행스럽게 이렇게 막 힘들게 살았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나중에 한번 야 그게 절대는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너도 여기 와서 좀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가섭존자가 뭐라 했냐면, 스님 저도 부처님 말씀을 100번 이해합니다. 이게 절대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이거 절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 걸림없이 그냥 저는 하는 겁니다. 왜냐,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고행하고 아주 그야말로 아주 무소유로서 아주 극한 상황을 사는 제자도 한 명쯤은 있어도 나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후대에 가서 너무 타락한 스님들이 나 같은 제자를 보고 또 공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해 준 거지. 오히려 저 대바닷다 같은 사람이 더 강화된 계율을 가지고 스님들은 아주 엄격한 게 살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 부처님이 그건 아니다 하고 딱 쳐버렸습니다. 그건 삿된 중도에서 어긋나는 삿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처럼 부처님은 고행과 선정을 굳이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적절한 어떤 그 낮은 단계의 공부로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그럼 기왕 할 거면 뭐 조작하면서 하지 마라. 선정을 할 때 뭐 선정해 가지고 막 뭘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조작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라. 그냥 앉아서 그냥 지켜봐라.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호흡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호흡만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걸 그냥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게 호흡가 아니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느낌이나 감정을 지켜보고, 몸, 밥 먹으러 갈 때는 밥 먹으러 가는 그냥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는 그 순간 그냥 그 한 발 한 발 걷는 그것과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윗바사나가 특별한 수행법이 아니고요. 분별망상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지관이라고 불러요. 지는 분별망상을 그쳐라. 관은 있는 그대로 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냥 하되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인생을 봐도 평생 법문만 하셨고, 놀라운 점은 저는 어릴 때 아함경 니까야 부처님의 직설의 경전을 보면서 안 믿었습니다. 이건 뻥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옛날 역사책은 뻥이 많잖아요. 신격화하는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뭐였냐면 아함경 니까야를 보면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그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나한과를 증득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야 부처님도 이게 좀 사기 기질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법문 듣고 이렇게 깨달아? 법문만 듣고 깨닫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20년 전, 30년 전 그때 불교를 막 공부할 때는 수행해야만 깨닫는다라고 막 그냥 따대기가 앉도록, 귀에 따대기가 앉도록 들었거든요. 법문 듣고 깨닫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불교 경전을 보니까 법문 듣고 다 깨달았습니다.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다 깨달았어요. 승가, 스님이라는 집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법문 듣기 편한 그 조직을 만든 거예요. 인도는 워낙 널리 퍼져 있으니까 법문 들으러 온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부처님의 법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승가라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만약에 부처님이 계셨으면 아마도 그렇게 승가를 고집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꼭 부처님한테 와서 법문 안 들어도 되니까.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물론 직접 들으면 훨씬 당연히 훨씬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선의 그 이후에 천년 동안 깨달은 도인들이 별로 없었다가 또다시 천년 후에 AD 500년부터 한 1000년, 1200년 그 사이에 깨달음의 선의 황금기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스님들과 무수히 많은 제가자가 깨달은 시대가 있었죠. 그때 법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일체 없었습니다. 참선, 염불 이런 거 없었습니다. 선의 도량에서 보면요. 오로지 법문만 있었어요. 그 대웅전 없었습니다. 그때. 불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불전은 뒤늦게 만들어졌어요. 뭐만 있었냐? 설법당만 있었습니다. 그걸 법당이라고 불렀어요. 법을 설하는 장소. 그게 법당입니다. 그래서 설법당만 있었어요. 절에는. 선원에는. 그래서 법문을 설하고 법문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걸 언하대오라고 했죠. 언하대오. 말 끝에 깨닫는다. 법문 듣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다 보니까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을 나중에 부파 불교가 이후에 좀 왜곡되고 타락하다 보니까 그걸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문승이라는 표현이 소리 듣고 깨닫는다. 법문 듣고 깨닫는 스님들이라는 소리예요. 부처님 당시엔 다 법문 듣고 깨닫는 성문승이었으니까. 부처님은 스스로 연기법을 깨달아서 깨달았으니까 연각승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이처럼 법문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른 법문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깨달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을 하시되 정말 바른 법문을 듣겠다라는 발심을 하시면 여러분 그런 발심을 한 채 그냥 불교 방송도 듣고 유튜브에서도 법문도 듣고 스님들 찾아가서도 듣고 여기 보니까 제가 아카데미 우리 했을 때 보면 우르르 막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는데 모 절에 그 유명한 스님 법문이 좋다고 해서 막 어느 지역에서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 몇십 분이 들으셨대요. 그러다가 또 그 전년도에는 또 다른 스님 법문을 들으려고 또 우르르 몰려갔었다가 또 이제 여기서 아카데미를 한다 그러니까 또 다 우르르 일로 오셨길래 뒤늦게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 절이 그럼 뭐가 되냐 오지 마시고 그쪽 가시라고 그랬더니만 본인들은 그냥 바른 법문을 쫓아다닐 뿐이지 절이나 스님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바른 법이 있는 곳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쪽에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그게 바른 불법이니까.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법문을 듣는 겁니다. 바른 법문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발심이 온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 법문을 듣게 되면요 내 근기에 딱 적절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훌륭한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저절로 부처님이 알아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렇게 법문을 듣고 나면 위없는 불도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아주 단순한 깨달음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이 중생도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번뇌가 해결되면 모든 중생이 구제가 된 거고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내 안에 있는 법문, 번뇌, 내 자성 속에서 번뇌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성의 법문, 내 안에 본래 법문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자성의 불도, 불도 부처가 내 안에 이미 구족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이대로 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규명합니다. 하여간 불교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원력을 내서 서원을 발심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 삼보님께 귀의하는 것. 귀의와 발심처럼 중요한 불교의 핵심이 없습니다. 마지막을 또 부처님께 귀명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 소리예요. 즉 생명보다 더 중요한 1번이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본래 불법승, 내 안에 있는 본래 부처, 내 안에 있는 본래 가르침, 내 안에 있는 본래 스님이라는 내 안에 본래 청정한 불법승 삼보로 돌아가서 내가 본래 부처로 살아가겠다 하는 발심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귀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심과 귀의로서 이제 천수경 2년에 걸쳐서 정말 길게 됐네요. 2년에 걸쳐서 천수경 강의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전혀 의도한 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딱 오늘 날짜로 오늘 딱 저 초하루 날짜로 이제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수경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 목탁소리 카페나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 이 강의한 것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지금 천수경 한 29번째 강의까지 올려놨고, 차차 또 꾸준히 올릴 예정이고, 그러니까 꾸준히 집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또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부를 또 꾸준히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